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인포맥스 D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그리고 시나리오, 무기체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떤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대만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대만의 무기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모셨습니다. 일단 미국이 대만을 이제 도와주겠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만약에 대만 침공이 벌어졌을 때 대만이 좀 버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만은 어떤 대응 전략을 일단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대만의 대응 전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비대칭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대만의 이제 군사 지도부나 총통 국가 지도자 들의 이제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대만 국방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가 비대칭 전략으로 선전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서 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대만 총통이 우리도 비대칭 전략에 입각해서 그러한 능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비대칭 전략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비대칭 전략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상당 부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의 약점, 강자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거나 공격함으로써 강자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비대칭 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 전쟁이 대표적인 경우죠. 아르긴 토프트라는 이제 학자가 최근 200년 동안의 전쟁 사례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통상 강자, 군사력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공격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뭐 군사력이 강한 쪽이 이길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순신 장군이 있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순신 장군. 네. 그래서 봤더니 한 70.8% 정도는 이제 군사력이 강한 쪽이 이기는데 네. 29.2%는 군사력이 약한 쪽도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 약한 쪽이 이기는 경우는 이긴다는 것도 있고 이제 강자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죠. 결국은 약자가 어떤 상당 부분의 희생을 감수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자의 약점을 노림으로써 네. 승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일종의 뭐 고슴도치 전략 뭐 이렇게 대만의 전략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대칭 전략으로 그러면 대만이 지금 뭐 사용하려고 하는 무기 체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만의 그 전략을 조금 더 군사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근해 사수 해안선에서 적을 경멸한다. 그러니까 근해 대만 근해를 사수하면서 해안에 상륙한 적을 경멸한다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전투는 대만 주변의 바다와 하늘에서 또 해안선에서 발생할 것이 거의 네. 확실시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방 예산을 작년 대비 7.5% 증액을 시켰고요. 네. 약 18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국방 예산, 대만의 국방 예산 중에 가장 대규모로 국방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만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 뭐냐면은 순항 미사일입니다. 슝펑 계열이라고 네. 하는데요. 슝펑 1, 슝펑 1과 2는 지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한 1200km 정도 되는데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목표물을 중국 본토의 전략 표적, 심지어는 뭐 샨사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수력 발전 댐이죠. 그것을 타격함으로써 피로시에는 홍수를 유발시켜서 중국의 어떤 대만 침공 의지를 거부하겠다. 네. 뭐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슝펑 3 계열로 이렇게 진화하게 되면은 이거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입니다. 네. 지금 중국이 발전시키고 있는 항공모함 이미 세 척을 건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대형 강습 상륙함 헬기와 뭐 그 상륙 돌격 장갑차 이런 걸 뭐 30대씩 이렇게 싣고 다니는 네. 4만 톤급의 대형 그 강습 상륙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초음속 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만의
비대칭 무기라고 하면 슝펑 계열의 순항미사일. 네. 이것을 통상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로 이렇게 손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사일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대방을 좀 어렵게 만드는 미리 이제 한 발로 일단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비대칭 그렇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해를 먼저 사수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군력도 좀 따라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대만이 어느 정도 되고 중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해명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이제 비대칭 전략이 적용되는 거죠. 중국은 지금 항공모함 뭐 4만 톤급 대형 강습 3륜간 함정을 대규모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해 동안에 중국에 배치한 전투 함정이 30척이 넘습니다. 이미 숫자적으로는 중국의 중대형 함정은 미국을 한 300척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어쩜 그렇게 빠르게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이미 340척으로서 중국이 총 척수 측면에서는 이미 능가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대형 구축함, 우리나라만 이지스 구축함 이런 비슷한 구축함을 8대를 포함해서 총 15대를 이미 2022년도에 동시에 만들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소형, 중소형 함정을 가지고 치고 빠지는 히트앤드런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무기체계가 이제 스텔스 초계함이라고 있습니다. 680톤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슝펑 3, 그러니까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장착해서 항공모함이라든가 대형 강습 상륙함을 타격하기 위해서 이런 스텔스 초계함을 지금 10척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3척 정도가 건조가 됐고 계속 건조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잠수함을 한 4척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8척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하푼 미사일을 400발을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거리가 한 280km 정도 되는데요. 해안선을 전부 이런 이제 지대함 미사일로 최신 지대함 미사일로 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좀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제 땅에서는 지뢰라 그러는데 바다에서는 기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함정이 이 물속에 있는 기뢰를 부딪히면 폭발하는 이런 기뢰도 지금 더 확보해서 결과적으로 대만 섬으로 접근하는 바다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접근을 거부하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큰 배 그리고 강력한 배를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스텔스 초계함을 만들어서 작은 배들도 몰래 접근을 해서 그 아래에서 이제 공격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피곤하게 만든다거나 손상을 좀 입히고 가까이 왔을 때는 그 기뢰라고 하는 육지상의 지뢰를 통해서 터뜨려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공군력도 또 맞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군이 제공권을 뺏기지 않아야 좀 해군도 사실 위에서 미사일을 써서 대만의 해군들을 좀 타격을 입히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거든요. 준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군력 부분에 대해서는 대만이 어느 정도 중국하고 좀 맞붙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그 대만이 이제 기존의 그 공군력 건설 방향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차세대 전투기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9월 달에 우린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지 않겠다. 왜? 거기에 엄청난 재원과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2020년대 후반에 안보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언제 뭐 10년, 20년 걸리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이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F-16A B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F-16 버전에서 개량이 안 된 겁니다. 성능이 좀 낮은 버전입니다. 이것을 F-16 바이퍼라는 형태로 개량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F-16 바이퍼는 F-16AB에 비해서 뭐 성능이 한 몇 배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F-16 바이퍼를 66대를 더 도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F-16AB를 개량하면은 140대가 개량이 되고 추가적으로 66대가 들어오게 되면 약 200대 정도 이것이 이제 공군의 주 전투력이라 공군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결국 상대해야 될 전력은 중국군의 젠-16이라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의 뭐 F-15급에 해당되는 F-15, F-16급에 해당되는 전투기인데 결국 이제 중국의 젠-16 이제 그다음에 대만의 F-16 바이퍼 이 두 개의 이제 무기 체계가 주로 이제 공군력끼리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제 결과는 이 성패는 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공군력은 어떤 첨단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기 경보 능력. 그러니까 공군 전투기 대 전투기뿐만 아니고 이 공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네.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라고 해서 별도의 항공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전을 하냐에 따라서 공중전 성패가 좌우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만 그 일본과 미국의 전투기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지원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공권이 성패가 날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고전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대만은 이 동부 지역의 산악 지역에 갱도형 비행장을 만들었습니다. 비행장이 평평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갱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서 바로 활주로에서 출발하고 다시 활주로에 내리면 갱도 속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능숙한 조종사만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겠네요. 주 목적은 뭐냐면은 초기에 중국이 미사일 공격으로 했을 때 전투기들이 생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존성 때문에 갱도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갱도형 진지를 더 확장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전쟁을 최소한 미국과 일본의 해공군력이 지원될 때까지 버텨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정밀탄약, 공군력이 운용하는 정밀탄약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전투기를 첨단으로 개량을 하고 또 중국의 초기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생존하기 위해서 갱도형 전투기 보호시설 보강하고 탄약을 더 확보하고 네. 이런 형태로 해서 공군력을 보강하고 있죠. 이제 숨어 있다가 보호해서 그렇습니다. 네,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중국이 왔을 때 나와서 그렇습니다. 또 싸우고 다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비행기 이제 전투기를 줘도 운용할 수 있는 공군이 네. 부족해 조종사가 부족해서 이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럼 대만 공군의 그 조종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수요가 좀 충분한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대만 우크라이나하고 대만 그래서 대만이 이제 지하 갱도 시설을 만든 이유가 전투기도 보호하고 조종사들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명 키워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습니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가장 그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중국의 단거리 지대진 미사일, 통상 이제 둥펑 계열이라고 해요. 둥펑 11, 15, 16 이런 것들이 사거리가 한 대만까지 타격하기 위해서 한 1,000km 이내면 충분하거든요. 네. 이런 수백 발을 지금 동부 전구라 그래서 해안 쪽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미사일을 집중 타격을 받았을 경우에 조종사, 그 다음에 전투기 네. 손실이 되는 것을 가장 초전에 피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갱도형 진지를 만들고 있고 조종사들을 보호를 위해서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하시설이라는 것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네. 일단 앞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칭 전력을 네. 통해서 어쨌든 중국을 상대를 해야 되니 네. 일단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훈련도 시키고 시설도 그렇습니다.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맞습니다. 중인 거군요.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근해와 네. 뚫렸고요. 그리고 제공권도 뺏겼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싸워야 하는 건 육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육군 전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았던 하이마스, 예, 그 다련장 로켓, 대구형 다련장 로켓을 대만도 도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에 지금 이제 해안에 상륙군이 해안에 해두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점령하게 되면 그것을 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다 쪽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기갑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의 전차 전력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M1A2 전차 108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필요시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이 또 대전차 미사일로서 또 혁혁한 기여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블린도 지금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또 공군력이 지상군도 이제 공군 최소한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방어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스팅거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기 체계를 이렇게 비대칭 전략에 맞춰서 지상군도 증강시키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복무 기간, 징지 입병들의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4개월이었나요? 네, 원래.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원래 2년이었습니다. 복무 기간이. 네. 그런데 4개월로 줄이면서 대만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같이 병행하는 형태로 네. 간 거죠. 네. 문제는 이 4개월이라는 그 복무 기간을 가지고는 이 인원들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일부 외신들은
딸기 병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딸기가 표면이 네. 연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제 그런 연약하고 또 어떤 독립적이지 못한 어떤 세대를 딸기 세대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이제 그걸 빗대서 중국의 네티즌이라든가 외신들이 이 인원들이 4개월간 훈련 받아가지고는 자기 생존성조차도 제대로 자기 몸도 보지 못한다. 네. 최소한의 어떤 군사 훈련조차도 불가능하다. 네. 실제로 4개월 동안에 뭐 제대로 훈련받기보다는 뭐 청소라든가 그렇죠. 뭐 어디 견학이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훈련이 안 됐다고 거죠. 평가를 네.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죠. 네. 그런데 대만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2개월 늘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특히나 이제 징집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더 싫어하고 이게 정치인들은 또 이 인기와 이게 중요한 부분이 또 있다면요. 그렇죠. 어려워했겠네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쭉 이 과정을 추적해 봤는데요. 1년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네. 대만 총통이 딱 결단을 내렸습니다. 1년으로 연장한다.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비대칭 전략의 핵심은 의지입니다. 상대방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비대칭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고통을 분담하겠다. 마음가짐이 돼 있다. 이것을 네.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복무 기간, 병역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사실은 대만 내에서 이 중국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과 이제 그 복무 기간을 늘리는 정치적 부담까지 네. 좀 부담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대만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힘을 네. 좀 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무기도 많이 들여오고 네. 있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대만을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2022년도에 국방전략서를 발간을 하면서 대만의 비대칭 방어 능력을 지원하겠다고 아예 문구로 명시를 했습니다. 네. 비대칭 방어 능력을 지원하겠다. 네. 딱 문구로 명시를 했습니다. 무기든 뭐든 도와주겠다는 도와주겠다는 말이겠네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최근에 7월 달에 올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인출 권한을 통해서 3.5억 불의 군사 장비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인출 권한이 뭐냐면은 네. 미국은 의회 성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PDA 대통령 인출 권한이라고 그러는데요. 3.5억 볼 상당의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드론, 그러니까 최신형 리퍼라든가 네. 이런 무장형 드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의 방위산업 능력이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도 지원을 해주고 네,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 들어가는 물자도 상당하고요. 네. 그러면 대만까지 이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걱정인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 외신들이 평가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미국이 대만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무기 중에 9개 종류, 뭐 M1A2 전차, 그다음에 F-16 바이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9개 종류의 무기 체계 약 25조 원어치가 제때 공급이 안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점점 시일이 지금 당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당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제때 무기를 공급해주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싸움이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나 이런 국제 정치 전문가들도 이런 대만의 어떤 무기 공급 계약의 문제뿐만 아니고 공급 속도의 문제일 수도 빨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살상 무기를 지원을 안 하는 네. 걸로 법에 명시가 되어 그렇습니다. 있다 보니 이게 예. 이제 빌려가서 갚는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협상이 또 진행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만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좀 그런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 네. 굉장히 반발을 극심하게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만에 중국을 대만에 무기를 우리나라가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외교 관계에 있어서 네.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파가 있을 그렇겠네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미국조차도 대만에 무기를 팔 때 상당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 또 중국의 반응 또 어떤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대만에서 미국 측에게 이런 무기를 팔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이 안 팔았던 겁니다. 최신형 전투기 그다음에 최신형 전차 이런 부분들을 대만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매를 하지 않았던 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또 국제정세 신냉전 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이 무기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우리가 무기를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뭐 국제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단지 미국조차도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의 어떤 무기 지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닐 수도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에게 물이 이제 흘러 넘쳐 오기까지는 예.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예. 상황이 있고 예. 이게 또 중국을 더 자극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노릇이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신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럼 미국도 이제 속도를 내서 그렇습니다. 대만의 그 무기를 계약된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민간 기업들을 네. 옥죄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 당장 지금 미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요. 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대통령 인출 권한 네. PDA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그런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그 만약에 의회 가면 의회에서 논의되는 기간 이렇게 하면 네. 또 뭐 몇 개월, 1년, 2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는 거죠. 예. 센터장님은 군인 출신이시기도 하고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대만의 전력을 쭉 봤을 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만이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네. 지금 대만의 군사력으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했을 때 그 시간을 벌어주기에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전쟁은 이제 상대적인 그것이죠. 네.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대만의 군사력, 특히 이제 해군력, 공군력, 특히 지금 이제 비대칭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적어도 미국과 일본의 해공군력이 지원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벌어줄 수 있을 네.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대만 단독으로 중국의 침공을 받았을 때 통상 견딜 수 있는 기간을 짧게는 약 한 16일, 뭐 2주 정도에서부터 길게는 한 60일, 뭐 60일, 아니 90일은 아니고요. 적어도 한 2, 3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전에 해군력과 공군력의 미국의 일본의 지원이 있겠죠. 네. 결국은 대만이 지금 비대칭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도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 공군력이 들어올 때 그 시간만큼은 최소한 버텨줘야 된다. 네. 네. 그리고 그 버텨줄 때까지 가능한 한 최대한 뭐 침공군의 전투력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지원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만군의 어떤 피해라든가 또 이런 손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당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역시 이제 지원에서 들어오는 미군과 일본의 그 해공군력도 역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워게임으로 네.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대만이라는 국가
국가 자체가 중국보다는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사실 우리 정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네.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군력이라든가 네. 해상 근해를 좀 지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대만 침공을 중국이 했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에게도 오는 파급 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파급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리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